이 지불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잖아요.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.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. 그 쓰레기라는 이름을 붙였든 어땠든 나 아닌 거라잖아요. 그지? 근데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그건 다 내가 돌봐야 된 영원한 동반자다.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. 이름을 쓰레기라 했든 말았든 그게 다 건강하고 좋을 때 나도 건강해지고 그 도움을 받아야 나도 잘 살 수가 있고 그게 영원한 동반자요. 내가 돌봐야 될 또 다른 내 몸이란 말이야. 그 쓰레기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다 쓰레기통 안 하고 쓰레기통 이렇게 안 하고 재활용. 뭐 하면 개명신청에서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살필 게 음식물만 버리고 비닐은 이렇게 버리니까 분리가 딱 되지. 와,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음식물 비닐을 버린 데가 없으니까 또 음식물 비닐은 좀 지저분하니까 일반 비닐로 재활용의 역기가 조금 그렇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비닐처럼 이렇게 음식물 담기 쭉쭉 다이어도 그러면 어떻게 돼? 이 지구가 계속 우리가 돌봐야 될 내 몸인데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